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타이거 첫방 파이팅. 안녕.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엔사인이 타이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첫방 뮤직뱅크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대기실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저희의 엔사이드도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귀엽죠? 이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맞아, 얼굴만. 저희 얼굴만. 자, 다 보여주세요. 한심이. 다 같이 있으면 귀엽다. 그러니까. 짜잔. 오늘 이거 포인트로 출근길에 나왔는데요. 아니 저 타고 벽돌을 신고 왔어요. 그거 뭐야? 그 집 지을 때 쓴 이 돌. 이 돌, 이 네모난 거. 약간 붉은 색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도 비하인드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전 첫. 아 형이 보게. 저 요새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일본에 갈 때마다 스티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자가 있거든요. 그게 모으는 게 엄청 요새 취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사왔어요. 라라라라 최애아이 과자인데요. 저는 이 주인공 아니면 이 애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과자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스티커 보면 안 돼. 이거 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스티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악구화가 아직 안 나와서 나왔으면 좋겠네. 오! 진짜 악구화가 나왔다. 깜짝아. 상둥이인데 루비는 나왔고 악구화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둘 다 나와버렸다. 어떡해. 와 지금 운이 있네요. 요새 제 취미였습니다. 이거를 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과자를 챙겨왔어요. 오늘 타이거도 오늘 열심히 하고 이 악구화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루비. 저기 있구나. 올해의 옆에 이러.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인데 엄청 유명해요. 근데 저 이틀만에 지금 영어를 읽었어요. 짱 재밌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랑이 촉하는 터키 러닝스입니다. 이거 다친 거 아니고 춤추다가 여기 힘 줬을 때 딱 다쳤어요. 그래서 급류통. 근데 파스 붙여가지고 오늘 많이 저 괜찮아졌어요. 그들이 돌아온다. 미었어요. 올여름 그들이 돌아온다. 타이거 갔다 올게요. 자, 제 거. 루미.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울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얼굴 좀 더 잘 보이잖아. 근데 그건 이게 주인공이잖아. 아니야.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피어싱 어때요? 자기 스스로 좀 만족을 해가지고 이걸 좀 자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멋있는 컨셉 할 때는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이거를 좀 자주 하고 나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모들도 좋아한다면 더 자주 하고 나올게요. 댓글 남겨주삼. 제가 지금 오늘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엔사이님들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엔사이님들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완전 멋지게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엔사이님들도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형 자연스럽게 형 태어난 그 목소리 팬분들 제일 좋아할 거야. 야 렉스야. 색다른 모습으로. 아 그건 말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엔사이님들도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아 오늘 제가 또 엔딩 요정을 맡게 됐는데요. 이거는 해도 적응이. 오늘은 약간 좀 시크한 느낌으로 해볼까 합니다. 장난은 나중에 때가 되면 만약에 또 엔딩 요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거 하고요. 오늘은 좀 시크하게 요정. 죄송합니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멤버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저희 엔사인의 무대가 나왔죠? 엔사인 무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엔사인 무대도 다음에는 제가 인사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 이거 못한다고 뭐 세상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착한 멤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다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서 저 이렇게 보면서 아, 긴장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제 자리 아닌가? 했다가 태현이가 뭐 말했잖아요. 엔사인의 무대 나왔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나 잠깐만 멘트 뭐였지? 시연 제가 만들었어요. 허라인 시연 다라다라라따따 이렇게 타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다라라라따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감사합니다. 빨개지는 이거 컨셉이랑 어울려. 좋아. 괜찮은 거 같아. 좋아. 타이거 컨셉이 어울려. 아 저 어떻게 찍어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코스모 나 같이 밥 먹을래? 다 했어요. 나 수저 갖고 와. 오늘 타이거 첫 팬싸를 하게 됐는데요. 제 기분이 어떻냐면요. 맛있어요. 캔디 소다 밀크쉐이크 맛입니다. 소다 맛과 밀크 달달한 소다 향과 부드러운 밀크가 섞여서 아주 풍부한 맛을 아주 풍부한 맛을 내는 느끼는 저 커피 못 마시는 거 미더덕? 미더덕 아니 뭔지 알아 미더덕이? 소라게? 아니야 홍합? 홍합 아니야 얘가 못 먹는 해산물 새우 말고 고등어! 얘 못 먹는 해산물? 자 소수한테 빨리 소개 먹을까? 저는 생새우 30분 저는 지났는데? 아니 생새우 먼저 말하라고. 아, 생새우랑 그 전에 뭐 있어요? 그냥 생 갑각류. 아 생. 저는 생새우랑 생 갑각류를 못 먹어요. 저는 따라해. 저는 바보예요. 바까지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라고 해도 되나?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토토사이.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오늘도 여유롭게 시작하지 않았나? 같은 마음일까 해 I can get enough 이제 친구는 안 해 baby 날 보는 너의 눈빛이 자꾸 내 맘을 흔들지 멈추려 해도 어떤 거칠은 heartbeat lady 어디로 뛸지 모를 너의 그 맘에 이번 공개 활동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밥은 먹고 봐. 저희가 국물장 먹으러 왔죠? 멋있대요. 이거 이제 러렌스 이제 구매하려면 띵 품절. 저 오늘 렌스 약간 비주얼 완전 미친 것 같아. 저 맨날 그냥 맨날인데 그럼 막 다양한 야 그건 다양한 거죠. 근데 오늘 약간 더 유독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사실 오늘 좀 부은 것 같아. 그럼 저 부은 게 좀 이쁘네. 너 많이 먹어야겠다. 밥으로 먹어야 된다. 나 밥을 싫어한 거 알지 다들. 빵.
아빵 먹사 오늘. 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 저도 포함해서. 아 근데 저는 조금 빼야 돼요. 아 근데 나 요즘 진짜 형 스타일이 많이 빠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옛날 그 나오는 그 비하인드 영화에서 아, 봤잖아. 맞아. 아니 형 진짜 많이 쎄졌다. 이거 열심히 한 거야. 지금 너 보세요 이거 조금. 어? 오. 이게. 네, 스트레이키즈 선배님께서 멘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음악 중심 무대가 있었는데 무대 뒤에서 피닉스 선배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6년인가?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도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기회가 된다면 앨범 전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성인이가 저 때리려고 해요. 카메라 찍어주세요. 뭐가? 와 지금 성인이가 유빈이 킬 다 맞고 제가 뭐 도망가 하려고 하는데 유빈이가 인터뷰 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도망가 맞고 이러려고 왜 사실, 무서워. 사실 제일 나쁜 사람 먼저 세요. 저를 때리고 도망갔거든요. 제가 언제요? 증거 있어? 그럼 형은 있어? 넥슨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읽었어요. 이만큼 나왔어. 자 오른발 짚고 짚고 공을 잡고 있다 생각하고 하고 왼발 짚으면서 살짝 돌려. 붕 깎고 뻥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서 옆쪽 네 아 여기서 오른쪽을 잡고 오른발을 잡고 왼발 뒤로 펼쳐서 화성 선배님이 저희랑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은 회사 선배님 같은 느낌으로 완전 챙겨주시니까 완전 감동. 저 중학교 때 에너제틱을 제가 열심히 배워서 무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 선배님께 안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시죠? 저 처음에 원어원 선배님 보고 제 아이돌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 둘 셋 딱경